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드디어 갤럭시 10 만들기 마지막 촬영입니다. 조금 더 힘내서 이번 시리즈 같이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는 조명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명은 하나가 아니라 세 개를 설치를 할 거예요. 왜 하나가 아니라 세 개냐? 요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셀카를 찍을 때 집에서 찍으면 이상한데 이상하게 화장실에서 찍으면 잘 나올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의도치 않게 화장실은 거울에서 빛이 반사되고 뒤에서 형광등에서도 빛이 오고 3점 포인트가 만족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든 갤럭시 탭에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만드는 것도 똑같이 Shift A를 누르면 돼요. 자, 여기서 중간쯤에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포인트는 당연히 한 점에서 모든 방향으로 퍼지는 이렇게 생긴 전구같이 생긴 조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방면으로 빛이 나가는데 오늘 저희가 할 거는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 평면 에리어 조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리어 조명 특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 네모 면적에서 빛이 발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의 방향은 자, 면적에서 위쪽 방향이 있고 아래쪽 방향이 있을 텐데 보시면 이 노란색 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 빛의 방향도 이 점을 따라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에리어 조명은 면적이랑 방향을 컨트롤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탑뷰로 가서 일단 이 레퍼런스 이미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아웃라이너에서 꺼주도록 이렇게 숨김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조명을 설치하더라도 여기에 빛이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조명이 보이는 모드는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델링 할 때는 여기 디폴트 쉐이딩 모드에서 솔리드로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매테리얼 프리뷰 모드로 가서 이 색깔이 보이도록 매테리얼을 입혔죠. 그런데 여기서는 매테리얼 프리뷰 모드이기 때문에 여기 옆에 있는 V 표시를 눌러보면 요렇게 생긴 환경 속에다가 내가 만든 모델링을 임시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만 해도 요렇게 조명이랑 요런 세팅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렌더링 할 때는 요 이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렌더 뷰포트 쉐이딩 모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조명이 없다면은 이렇게 깜깜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조명을 설치하면 매테리얼에 조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은 에리어 조명 하나를 만든 다음에 탑뷰에서 이쪽에다가 조명을 옮겨 놓겠습니다. 3포인트 조명이면은 조명의 위치도 잘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지금 이 펜슬 방향이 이렇게 배치를 했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렌더링 할 때는 이쪽 방향에서 바라보는 게 이쁘게 모델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오는 빛이 메인 빛이 될 겁니다. 자, 탑뷰로 가서 여기에 메인 빛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서브 빛이 이쪽에서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쪽 백그라운드 요 그림자 이쪽에 모델링의 사이드 부분에 빛을 주는 마지막 세 번째 조명을 배치할 겁니다. 그래서 조명의 세기는 여기가 100%라고 하면 여기가 한 절반 정도 50% 그리고 여기가 한 30% 이런 식으로 빛의 세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메인 빛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 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D를 누르면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Shift D를 눌러서 X축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 Shift D로 한 번 더 복사해서 이쪽에다가 세 번째 조명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 조명을 세팅했으면은 이제 지금은 탑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죠, 조명들이. 그 다음 프론트 뷰로 가서 이 조명을 선택한 다음에 Alt키를 눌러서 회전을 해줍니다. 자, 중심점이 여기 모델링을 잘 바라보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고 다시 탑뷰로 가서 방향을 이렇게 잡아줘요. 프론트 뷰로 가서 다시 한번 모양을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탑뷰, 프론트 뷰를 반복해서 잡아주면 훨씬 더 쉽게 이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요 뷰도 잡아주도록 할게요.
탑뷰에서 일단은 프론트뷰에서 모양 잡아주고 뒤에 있는 조명도 잡아주고 그 다음 탑뷰로 가서 뒤에 있는 조명이 여기를 바라보게 얘기도 모델링을 바라보게 자 이렇게 하면 3개 조명을 다 설치했습니다 아 그런데 얘가 너무 지금 가까운 것 같네요 살짝 뒤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자 이렇게 조명 3개를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색이 조절하는 방법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라이트 이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가 조명 모양으로 된 게 있어요 이 전구 모양을 누르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에리어로 만들었다는 표시가 뜨고 그 다음에 이 조명의 색깔을 세팅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흰색 조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 컬러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메인 조명은 흰색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파워가 10W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높이시면 빛의 세기가 커집니다 집에 있는 전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화장실에 있는 전구는 커봤자 뭐 25W, 35W 한 요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조명의 파워를 생각하면서 하면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50W로 좀 세게 해볼게요 자 조명이 세니까 여기 지금 펜 부분이 너무 밝게 빛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저는 한 40 정도 이 파워 값은 아마 저랑 여러분들이랑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조명의 위치가 가까우면은 당연히 파워가 낮아도 이렇게 밝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멀게 세팅했으면은 조금 더 파워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똑같이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비율만 메인이 가장 세고 이렇게 돌아갈수록 점점 약해진다 일단 메인은 저는 40으로 세팅을 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은 옆에 있는 애는 20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15 이렇게 세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메인은 흰색으로 우리가 컬러를 세팅했는데요 이 옆에 있는 서브 세컨드는 다른 색깔로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세컨드 두 개는 여기 메인은 흰색 그 다음에 옆에 두 가지는 뭐 얘는 분홍색 얘는 파란색 요렇게 해주는 게 이 모델링 입장에서는 다채롭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명은 핑크색이 살짝 들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조명은 파란색이 살짝 들어가도록 일단은 요렇게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바닥에다가 세트장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Shift A를 눌러서 메쉬에서 플레인을 하나 깔아주고 그 다음에 프론트 뷰로 가서 플레인이 여기 갤럭시 탭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여기 뚫고 가면 안 돼요 갤럭시 탭보다 바닥이 밑에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탑 뷰로 가서 모양을 다시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 면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벽처럼 세워서 올릴 거예요 어떻게 올리냐면은 플레인 선택하고 에딧 모드에서 엣지 모드로 여기 두 면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두 엣지를 선택하고 E키로 돌출을 하는데 Z키를 눌러서 Z방향 이렇게 하면 벽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에 있는 새 선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Ctrl B를 눌러서 베벨을 넣습니다 마우스 휠을 올려서 둥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 클릭하고 그 다음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쉐이드 스무스를 누르면 여기가 부드럽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세트장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세트장을 만드니까 막상 빛이 여기 반사돼서 오히려 지금 갤럭시 탭이 너무 밝게 빛나고 있네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이따 카메라 세팅을 하면서 빛 세기는 다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명 세팅은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카메라 세팅을 하면서 조금 더 옵티마이징, 최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